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럼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6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이에서 증가하는 사기 문제나 전쟁 패전에 대한 분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러시아군은 검열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장교들을 위주로 검열을 강화하고 사기 저하의 이유 중 하나인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반 러시아 감정으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의 비난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SNS를 통해 신상이털린 러시아군에게 개인 채팅을 보내요. 엄청난 모욕을 하는 경우라던가 서방세계 제재로 인해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을 못한다거나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엄격하게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가혹한 조치 중 하나이기에 낮은 사기와 탈영률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키이우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은 벨라루스를 철수를 하고 러시아군의 철도 등을 활용하여 병력을 재편성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지음 전선에 대한 병력 배치를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벨고로드에 병력을 집중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벨고로드에 4월 6일에 도착한 병력이 제35 제병연합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병력이 즉시 투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전투로 투입되는 것이기에 항명 등의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가 너무 커서 즉시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르키우와 이지움입니다. 제20지병연합군과 제1근위전차군은 이지움에서 슬로반스크를 향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큰 영토로 확보한 데는 실패했습니다. 또한 브라즈키브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도벤케에 대한 공격도 시작을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저항으로 인해 도시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를 우회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한 데 성공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방어를 해준 덕분에 시간을 충분히 끌었고 그 시간에 방어선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었죠. 이로 인해서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를 우회하여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방어선은 우회에서 공격할 생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우회에서 공격하다가 또 우크라이나군의 매복 공격과 후위 공격으로 인해 밀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4월 6일에 쿠판스크에서 러시아군이 철도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쿠판스크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철도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3월 21일에 러시아군이 수리를 시작하였는데 4월 6일에 수리가 완료된 듯합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포파스나와 르비제네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전 지역에 대한 포격을 맹렬히 진행하였는데요. 마리우폴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러시아군에게서 상한 생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포파스나와 르비제네를 반드시 점령해야지 이곳 돈바스 지역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파스나와 르비제네에 대한 총공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병력을 재편성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일 이내로 대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공격을 와도 충분히 격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친러 반군과 포격 지원을 받은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마리우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지속했습니다. 마리우폴의 정보 환경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더 이상의 점령지 현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투 영상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이 저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밀 보급선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지원한 물품을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우폴 내에 러시아군이 모르는 비밀 보급선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즉 현재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비밀 보급선을 통해 조금씩 물자와 무기를 공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4월 6일에 도시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적십자사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4월 6일 미콜라이와 크리프리 모두에서 헤르손을 향한 성공적인 반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을 성공해 오소코리브카, 도브량카, 노보보즈네스케, 트리돌료비브카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흑해 연안을 따라 헤르손에 대한 반격을 추가로 실시했으며 4월 6일 오전 6시에 올렉산드리브리카에서 전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항복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헤르손에서의 전투가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